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산 비응항에 왔습니다. 사실은 내일 쭈꾸미 선상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7시 30분? 8시는 채 안 된 것 같은데 와서 군산에 지난번에 신시도에서 아들내미랑 했는데 얼마 못 잡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그날 보름이라서 날씨라도 흐리면 모르는데 휘영청 다리 밝으면 집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채비는 기성채비고 자립지예요. 면사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양쪽에 그 고무로 해서 밑부분에 그 추가 있어가지고 밑에 굳이 싱커를 달지 않아도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걸 자립지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원래 목적은 쭈꾸미니까 쭈꾸미 낚시에 지장 없을 정도로 좀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 썼던 바늘입니다. 발치가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대요. 그래서 와이어 채비를 씁니다. 근데 집어든 키자마자 오, 딱 들어있네요. 발치가 한 마리 보였습니다. 자, 오늘이 물때가 무시해요. 달이 없는 날이죠. 갈치는 물때를 그렇게 가리지 않는 어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봐야죠. 10월 3일 무시. 간조가 오후 15시 9분이었고 지금 들물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이 19시 45분. 그리고 만조가 21시 36분이네. 좀 있으면 만조네. 끝들물입니다 지금. 저 11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 내일인가 그게? 자, 여튼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아들이랑 갔다 왔는데 어우 재밌더라고요. 야심차게 아이스박스도 좀 작은 거 얼음 꽉꽉 채워 갖고 왔습니다. 뭐야 이거 내리막질해도 되겠는데? 오, 갈치 보입니다. 자, 이게 보이시려나? 오, 크다 갈치. 이야, 물어라. 한 마리가 위로 떠다닙니다 갈치. 수심은 굉장히 낚여졌어요. 자, 자립지니까 찌맞춤하기 쉽죠? 그냥 담그면 되는 거예요. 1미터는 제 눈에도 너무 잘 보여서 갈치가 있습니다. 여기 눈에 그냥 바로 띄어요. 그래서 너무 그 눈에 잘 보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수심을 대략 2m? 2m는 채 안 되게 맞췄습니다. 그냥 면사 매듭이 있고 반달 구슬이라든지 큰 육각 구슬을 해가지고 찌를 멈추는 그런 찌낚시를 반유동이라고 하죠. 서해권은 발밑에 고기도 있지만 원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멀리 있으면서 손의 감각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좀 한 6, 70m 캐스팅하면 네바치 18호, 16호, 20호 정도 되는 게 굉장히 고부력입니다. 그래서 한 호수 정도 좀 낮추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맞추면 끝에, 그러니까 쉽게 찌낚시하고 원투낚시를 접목시킨 그 장르가 있습니다. 소세지 찌낚시. 거의 우럭을 노리고 도다리도 종종 나오고. 그래서 그때 쓰던 그 스펙이 보통 2호 이상, 3호대 전에는 그렇게 썼는데 안 한 지 오래됐죠 그것도. 자, 가지고 가죠. 가지고 가죠. 집어댔습니다. 지난번에 신시도에서 보니까 가지고 가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돼. 자, 갈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먹이를 지금 먹는 거예요. 자, 자, 찌찌 가져가죠. 기다려줘야 돼, 먹을 때까지. 그러면 자립지가 부력이 세니까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다 먹지 않았으면 따라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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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끌고 가죠. 아직 덜 먹은 거예요. 저 수중찌가 호래기 낚시할 때 그 녀석인데 잘 보이시려나? 자, 끌고 갑니다. 조류하고 다르게 조금 끌고 가죠. 천천히. 자, 천천히. 천천히 해서. 아이, 오, 또 달려왔어. 아, 더 기다려줄걸. 바보. 눈으로 봤어. 먹이 먹으려고 하는 거. 자, 또 건드립니다. 오늘 활성도 좋은가 봐요. 건드리다 마네요. 자, 미끼 확인 좀 해보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잡지도 못해. 아, 첫 입질을 그냥 놓쳤어. 저는 사실 루어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너무 자주 캐스팅해야 되고 힘들더라고요. 아들내미는 또 루어를 좋아하더라고요. 저하고 아들하고 성향이 조금 다른데 차라리 서 있더라도 찌낚시가 차라리 맞아요. 허허, 또 건드려. 자, 물속에 수중찌. 수중찌 보이시나요? 자, 찌를 끌고 갑니다. 큰 녀석은 아닌 것 같아요. 쏙 물고 가라. 자, 지난번에 신시도에 가보니까
계속 옆에서 잡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고수신 것 같은데 그분께서 하시는 걸 좀 옆에서 컨닝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긴장하지만 계속 지켜보더라고요. 했다가 어느 정도 가면 서서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 해서 후킹이 된 것 같으면 그제서야 릴링을 하는 겁니다. 자 후킹이 됐죠? 자 쳤습니다. 쳤어. 와 갈치. 아가 위험해. 강아지 길어. 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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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하러들 많이 오셨어요. 오, 괜찮으세요? 갈치를 빼는 게 저도 몰랐는데 와이어 바늘이니까 일단 끝까지 당깁니다. 으흐, 안에 나왔다. 갈치 이빨이 완전 칼날이래요. 당기면 거의 다 빠진다고 하는데 오, 3지는 안 되겠고 한 2.5지 정도 되겠습니다. 재밌네. 자, 우리 아들 줄 갈치. 자, 수심은 한 대략 2m는 채 안 되겠고 6m 한 7, 80? 이 정도 되겠네요. 오, 지보고 많이 됐어요. 가끔 보입니다. 갈치가. 저기 있네. 저기 있잖아. 저기. 아가, 저기. 오, 너무 가까이 오면 안 되고. 저기 물고기. 머시어가 제일 많이 잡혀요? 아, 저 배 타러 왔는데 오늘 갈치 낚시 처음 해봐요, 여기서는. 자, 스펙은 2호 450. 채비는 기성채비 샀습니다. 아가, 위험해. 아이고, 목소리가. 헛꽁치 봐. 와. 만조가 아까 몇 시였었죠? 만조가 9시 36분인데 그러면 끝들물인데 오늘 물때가 무시입니다. 무시 1물에서 13물 그 다음에 조금 무시 사리가 6물 7물 뻘 같은 게 들고 일어났다가 가라앉는 물때인데 그래서 내일이 1물 1물이 모든 물때 중에 유속이 가장 느리죠. 두 종류는 시인성의 낚시니까 내일 큰 기대를 품고 왔는데 오늘 조항 소식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마릿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이 군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넣으면 나오는. 근데 지금 물색을 보니까 물색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조금 무시물 때 거의 끝들물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이때인데도 물색을 보시면 엄청 탁합니다. 이게 태풍 간접 영향으로 좀 물이 많이 뒤집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건 물색이 너무 탁한 무시의 거의 끝들물 물색이 아닌데 군산까지 내려와서 내일 큰일 났어. 내일 꽝치고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내항이니까 더 물색은 깨끗해야 되는데 아이고 한 걱정입니다 진짜. 자 입질하죠. 뭔지 몰라도 입질합니다. 찌낚시가 이런 재미가 있어. 찌보는 재미. 툭툭 치고 좀 기다릴 때 짜릿한. 이게 저는 새로운 분야를 파면 조금 처음부터 좀 깊게 팔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계속 이것만 생각나고 어느 정도 성취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그것만 계속 하는 편인데 갈치가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갈치가 위로 떴는데 자 끌죠. 먹습니다 지금. 자 끌죠. 자 깔짝깔짝 됩니다. 깔짝깔짝 그렇지 먹어봐라. 자 살짝 끓으니까 가져가죠. 자 가져갑니다. 가져갑니다.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가져가죠. 살짝 좀 당겨볼까요? 살짝 자 툭툭 아 먹었을까? 따먹혔을까? 아 이것도 성급했나? 설마 먹었어. 안 되겠어. 헤드랜턴 가져와야지. 아 이제 좀 설렜네. 자 미끼만 먹었습니다. 네 그 녀석을 잡고 말리라. 어후 꽁치 진짜 비린내.
호기심이 너무 깊으니까 제가 재미가 없어요. 저 수중찌 보는 저 맛도 있거든요, 눈맛이. 그 재미가 없어. 뭐 수심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뭐 이게 분명히 고수님들이 보고 웃으시겠지만 저는 경험이 없어서 여튼 수중찌 보는 그 눈맛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 1m 50, 70? 이 정도 될까요? 2m는 채 안 되겠네요. 1m, 2m? 70? 그 정도 되겠다. 제 눈 깜냥이. 아니, 자립지도. 이게 채비가 수직으로 딱 정렬이 돼야지 덜 떠내려갑니다. 되게 웃겨. 오호, 뭐야. 역시 미끼였나? 뭐야, 설마 입질 한 방에 먹진 않았겠지? 먹진 않았겠지? 아, 진짜. 이거 제가 뭐 잘못한 건가? 한 방에 또 강탈당했어. 와, 입질 한 방에 뜯기다니. 미끼를 좀 작게 써볼까? 뻘짓하다. 시간 다 가는 거 아니거든요. 휘었네. 얘들이 이 위를 먹었나? 별로 큰 것 같진 않으니까 바꿔봐야지. 뭐 드럭시하시네 누가? 이번엔 뜯기지 말자. 미끼는 많다. 까이거 뜯겨도 돼. 자, 바늘 바꿨습니다. 바늘 바꿨어요. 와, 어떻게 입질 한 방에. 오! 바로! 그렇지! 그거야. 그래 그거야. 후킹 안 되면 바늘이 큰 거고 이번엔. 아이, 잘 좀 기다려보자. 그래, 이야, 찌를 끌고 가는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고 들어가! 그렇지! 너는 잠수함이야, 짜샤. 그렇지. 이야, 오, 손맛 좋다. 오, 이야, 손맛 좋네. 와, 크다. 이거 뭐 3지 정도 되겠는데, 이거 진짜? 자, 두 숫째. 주의사항을 읽어보니까 손 진짜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됐어. 이거 제가 재활용할 거예요. 재활용해서 잡을 겁니다. 자, 두 숫째. 이야, 갈치낚시 재밌네 이거. 바늘이 큰가? 조금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오, 갈치가 위로 떴어. 어? 내려가자마자. 자, 재활용 미끼로 잡는다고 했죠? 재활용 미끼로 잡는다고 했죠? 먹어라. 미끼도 작다. 그렇지. 이씨야. 자, 늦춰봐서 나왔어. 오, 갈치다. 오, 갈치가 나오네. 무서워. 잡으셔야 되는데. 예. 자, 세 마리 째. 이야. 오. 삼지 되겠다. 삼지까지는 조금 안 될 것 같잖아요. 3지 조금 안 되네요. 예. 2지 반 정도 되네요. 예. 2지 반 정도? 야, 저는 새끼로. 아니요, 이게 미끼 파는 건데. 예. 꽁치입니다, 꽁치. 불까지 넣으셨네. 아까 여기 왔다 갔다 하던데. 예. 지금 많이 보입니다. 보여요? 예. 가끔 위로 휙 올라와요. 예, 입질이 있습니다, 갈치. 2m 조금 더 주는 거 같네요? 예. 2m? 그 근처? 그러니까 찌로 안 하고 저기는 루어 캐스팅으로 더 땡기거든요. 예, 그 조관은 그게 더 좋다고 하시는데. 예. 아, 루어로 캐스팅 땡기는 거? 예. 루어로 땡기는 거. 어, 물었네. 캐밍만 해가지고. 저기 있다, 저기. 물었어. 찌로 왔네. 오!
아, 보이네. 아무리 보면 왔다 갔다 하잖아. 안 하는데? 지금 저기 입질하는 게 아니라고 흔들리는 게? 예, 예. 물결 때문에 찌가 정확하더라고요. 푹 들어가 버려요. 예. 학꽁치. 저건 때로 다니는 건 학꽁치고요. 갈치가 가끔 옵니다. 이게. 예, 저거 학꽁치. 오, 학꽁치. 와. 저기네요, 갈치. 아, 저 보이시려나? 아, 예. 예, 예. 저거예요. 갈치예요? 예, 예. 저 시커멓게. 오. 빛 가까이 오면 또 은빛으로 반짝거리고. 아니, 안 보이는데. 아, 저기 꺼멓게 예, 나오더라고. 예, 예. 그림자만. 깊어요. 많이 깊어요. 많이 깊어요. 오오오오오 따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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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따라왔어요 따라왔어 끌고 가죠 끌고 가죠 끌고 가네 끌고 가네 자 끌고 갑니다 끌고 갑니다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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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이게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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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죠 오 먹었어 먹었어 예, 한참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이게. 예, 재밌습니다. 짜릿해요. 처음 해봤을 때 쏙 들어갔을 때 챔질했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더라고요. 예. 기다려줘야 돼. 예, 예,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막. 잘라먹네. 예. 잘라먹네. 많이 잡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갈치가 약은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재활용 미끼 새끼 손톱만큼만 남아 있습니다. 미끼 많으니까 교체해주고 할게요. 미끼도 오 깜짝이야. 천원으로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꽁치 파는 미끼가 있습니다 이게 한 박스에 4,000원인가 그 정도 하더라고요. 어 언제부터 계셨어요? 저 계신 거 몰랐는데. 찌만 보다 보니까 오 저런 건 한 3,000원 될 텐데. 자 미끼 바꿨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재밌습니다, 여러분. 엄청 재밌어요. 물든 안 물든 간에 엄청 재밌습니다. 아, 군산 분이세요? 저는 소식 듣고 왔는데. 어? 자, 배터리 교체할 시간도 없이 입질이 막옵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 고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어. 저는 벌써 기다리지 못해서 계속 이러는데. 자, 이럴 때 딱 끌어오시던데 저렇게 막 끌고 갈 때 자 힘 먹죠? 힘 먹으면 걸린 겁니다 이게 이야 손맛 진짜 좋아 갈치 유후 이야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건 오 이거 삼지다 이건 삼지 삼지 자 저는 제가만 좋아하면 이렇게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내일 쭈꾸미 배를 타는 것도 있긴 한데 저희 아들이 갈치면 아주 그냥 거의 아빠도 내팽개칠 판이에요.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예전에 그 오징어도 안 나왔는데 오징어도 나오고 갑오징어요? 아니요 그냥 오징어? 네 그냥 오징어가 나오나요? 여기 또 한 개 나왔었어요. 오 고등어도 나오고 안 나오면 고등어가 다 나오고 작년에 윤달 있고 올해도 수온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의견 분분하게 말씀들은 많으시더라고요. 옛날에 여기가 황금어장이라 있었거든요. 허를 벌리니까 고기가 그냥 딴 데 다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사장님 몇 마리 잡으셨어요? 네 마리요. 네 마리요? 예예 예. 오 또 근데 죽이 금방 이름 잡은 거예요. 예. 지나온 날한 것도 처음 알았는데 처음 알아? 형님 대접 잡았대 잡았다니까 처음에 잡 나도 맨날 잡 저기서 오 물었어 물었어 응 물었다 물었어 예예예 예. 물었어 물었어 자 한 마리 더 물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어?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자 물고 갑니다 물고 가 물고 가고 있어 지금 자 이제 한번 씹었고 그렇지 그렇지 물가, 그렇지 물가. 이야 와 힘 진짜 좋습니다 이거 와 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네. 힘 좋아요. 예. 네, 어우, 쑥 들어갑니다 진짜. 와. 안정아 언니. 네. 봐봐, 채비 똑같잖아. 어. 저기 봐. 예. 웬만한 봉돌 하나 달아도 돼.
아, 좁쌀 봉돌이요? 예. 어. 제가 갈치 저 귀동냥하고 눈동냥에서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아. 좀 뭔가 서툴러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채비는 맞아요. 근데 얘들은 잡으면 금방 죽더라고요. 금방 죽어요. 예. 네, 금방 죽어요. 예, 1분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치자 네. 들어가는 종류는 다 금방 죽어요. 어. 치자. 꽁치, 삼치. 예. 아. 사장님 이렇게 하면 한 가마에 잡거든요. 형 뭐대? 오늘 집 빼. 우리도 그게. 차 택 타고 왔다니까 오늘 술 먹는다고. 아니면 이런 날. 아니 오늘 보시고 앞으로 물 때 계속 좋아요. 내일 모레는 훨씬 좋습니다 물 때 진짜. 아니 여기 현지에 계시는데 갈치를 왜 안 하시는지. 갈치 맨날 해요. 맨날 잡아요. 아 잡으시는구나. 네. 여기 장어도 나오고 갈치도 나오고. 아. 저 무럭도 나오고. 어? 안 하고 살라. 물었어. 또 물었어. 물었어. 오호. 이야. 이야, 우와, 손맛 진짜. 와, 아이고 크지도 않은데. 예. 와, 아니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힘 써요. 예, 되게 셉니다 생각보다. 사장님은 내일 안 가셔도 되겠네. 아, 여기서 요만한 거 형님 자연산 광어 나와갖고 여기서 했다 먹었잖아. 오, 항 내에서 광어도 나오나요? 예, 예. 광어 안 하고 다 나와요. 나와요. 여기 그 원투 던져놓으면은 장어도 나오고.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아유 날 모르겠네. 애국인데 또 30마리씩 잡아가. 아니 내가 계속 왔었잖아요. 애국인데 수는 간식적으로. 일로 와 소주 한잔 먹어. 담비야. 어? 무슨 시간이? 현지인 분들께서 오셔갖고 좀 좋은 장사만 하다 보니까 모르죠. 아, 오, 바로 오나요? 내일은 내가 딱 요 자리 와서 던져놔야 되겠다. 예예. 예. 많이 잡으십시오 사장님. 예. 갑오징어 워킹도 많이 다녔고 선상도 많이 다녔는데 개개인마다 다르지만은 아. 집어등만 있다면 갈치가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군산 비응항이에요. 여기 회센터라고 써있는 곳 앞에서 하는데 그분도 현지인 같으셨는데 여기가 명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쫙 아까 맞은편에서 막 아 뭐 잡았다고 막 소리치고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군산이 고속도로에서 오 또 왔다 또 왔어. 저 오는 게 직접 눈으로 보입니다. 아 내일 배 타야 되는데 애엄마가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날밤 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 좋은 게 갑오징어는 유속이 빠른 날 그러니까 한 5, 6, 7, 8물 9물 정도까지 해서 이런 연안 쪽에 좀 붙는데 간조 전후 한 4시간 정도. 근데 갈치는 이 채비가 바닥에 닿지 않는 이상 물대를 안 가린답니다. 크게 아무래도 들물대가 더 좋다고 하시는데 지금도 들물이에요. 근데 초보한테도 잡히는 거 보니까는 들물이 좋긴 좋나 봅니다. 근데 거의 물대를 많이 안 가린대요. 아 바늘을 좀 큰 걸로 키웠는데 바늘이 크니까 후킹이 잘 되네요. 위에 많이 떠 있어. 그 신시도에서 고수님께서는 그랬어요. 위에 많이 떠 있는 게 보이면 수심을 더 깊이 해라 하시는데 초보는 또 맨땅에 헤딩 정신이 있죠. 그분의 조언을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수심을 더 낮춰보겠습니다. 높이는 게 아니고. 오. 갈치나 한번 잡았어요? 진짜로? 예? 예. 갈치 잡았죠? 예, 예. 보여드려야지. 많이 잡았다고 뭐. 많이는 못 잡았어요. 그래도 색깔 예. 진짜 좋다. 예, 예. 오, 재밌습니다. 이런 거는 제자리에서 했다 먹어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잡은 거니까. 이거 구워 먹어도 맛있거든요. 아, 그럼요. 아들이 아주 그냥. 아빠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안 치고 바로 해서 간 채갖고 먹으면 시장 사이즈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풀치긴 한데 예, 예. 그래도 먹을만합니다. 먹을만합니다. 자자자 물었습니다. 끌고 가죠. 바늘이 크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입에 걸린 거야 이건 지금. 아! 안 걸렸어. 뜯겼어. 죄송합니다.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 속상하네 이거. 괜찮아. 아 자 승범 씨 말이 맞았어. 오늘이 다리 없는 날이거든요.
기보도 더 잘 돼. 아, 이번엔 기다릴게요. 죄송합니다. 초보가 자충우돌 저도 하는데 뭐. 저 두 번째예요. 처음에 얼떨결에 아들내미가 한번 잡아보고 그래서 여섯 마리 또 잡았고. 와, 발음 울었어. 이번엔 기다릴 거야 진짜. 자, 끌고 가죠. 이야, 이거거든. 찌가 쏙 들어간 게 아니야 이게. 자, 오, 이 손맛 진짜. 우와, 진짜 이거 갈치 손맛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사이즈도 커요 이거. 자, 저는 이거 손으로 막 잡는데 이거 함부로 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이 갈치 이빨에 물리면 피가 안 멈춘대요 한참 동안. 아이, 갑오징어에 집중해야 되는데 시골은. 큰일 났네. 하긴 1미끼 1갈치면 얼마나 득되는 장사야 이거. 여기 현지에 저 회센터 운영하시는 사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사장님이신지 사모님이신지, 잡으면 현지에서 드셔도 된대요 회로. 여러분 사이즈도 좋아요. 자, 또 건드리죠. 뭐랄까, 좀 짐승으로 비교하면 반려묘? 굉장히 영악하고 찌를 바라보는 제 신경은 좀 찌가 시크해 보이는, 물듯 안 물듯, 매력은 있는 것 같은데 물듯 안 물듯. 이게 피딩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지금 만조니까. 자, 이 수심에서 안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내리지 뭐. 사장님, 여기 뭐 잡혀요? 예, 갈치요. 갈치요? 예. 우와, 얼마나 작은 거죠? 아니, 2지, 3지? 우와, 갈치 잡힌대요. 불도 켜야 되는 거죠? 예, 집어등 있어야 됩니다. 아. 여기 제가 온 지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저렇게 가로등 있잖아요. 예. 저기는 집어등 이것도 필요 없어요. 저 안에 저기요? 가로등 같은데. 내일 쭈꾸미 배 타려고 왔는데. 아, 내일 쭈꾸미 배 타려고 왔어요. 아, 그러세요? 저 미끼가 먹혔습니다. 이런. 아니요, 아니요. 미끼가 없습니다 지금. 끼를 갈아줘야 되겠습니다. 야, 꽁치입니다 이게. 예예. 예. 판매점에서 파시더라고요. 조류가 내항이다 보니까 멈췄습니다. 9시 15분. 아직 만조가 안 됐는데. 그 고수님께 귀동냥 하기로는 물 때는 별로 안 탄다. 다만 말물보다는 들물이 좋다. 제가 갑자기 반짝 잡은 것도 들물에 잡았어요. 지금은 거의 만조가 됐으니까 내일 쭈꾸미 낚시도 있고. 네, 좀 이따 자야죠. 오호, 갈치 딱 보이네요. 두 마리 보이네. 갈치가 굉장히 겁이 많은 녀석들이에요. 보고 덤비려고 하다가도 안 덤비고. 수심이 좀 있어야지 와서 좀 입질 있고. 조류가 있긴. 드디어 왔네. 아, 이번엔 기다릴 거야.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 거야.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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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 어? 또 물었어, 또 물었어. 또 물었어, 또 물었어. 그래. 가져가라, 가져가라. 그 네 먹이야, 엄마. 네 밥이야. 그렇지, 네 밥이야 그거. 네 밥이야. 아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지 도대체. 자, 초보 티가 나죠? 초보는 원래 이렇게 못 잡는 겁니다. 자, 제가 초보는 초보예요. 아, 물만 좀 가면은 좀 잡을 것 같은데 물이 안 가. 자, 오랜만에 입질. 먹죠, 먹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자, 자, 왔습니다. 한 마리 왔어요. 에이, 작다. 아이, 오랜만에 한 마리 오네. 자, 빼실 때 플라이어 뭐 그런 거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갈치가 이빨이 날카로워가지고. 와,
농마 쪼거리 만들. 오. 자꾸 뜯겨가지고 누벼 깨기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잡힙니다. 수신을 좀 깊이 하니까 좀 물어주네. 2m? 2m 채 안 되네. 170? 180? 이렇게 보니까 좀 큰데. 청년수들 왜 안 물지? 바늘이 작으니까는 후킹이 잘 안 되더니. 자, 또 물었습니다. 아, 이렇게 꼈어야 되는구나. 자, 물고 가죠. 끌고 갑니다. 끌고 가죠. 아, 줄 풀어주다가 살짝. 아이씨. 자, 이게 보니까 물고는 가는데 물고 그냥 가면 뜯기고 물다가 탁 멈췄다가 쑥 들어가고 하면서 그때 후킹이 되나봐요. 설마. 또 먹었어. 이 영악한 놈들. 근데 아무튼 입질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 엄청 재밌어. 손맛도 있고요, 눈맛도 있고요. 야, 갈치 찐낚시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또 물었어. 그래, 물어라. 좀 콱 좀 들어가라. 자, 이렇게 되면 후킹이 된 거죠. 와, 힘 진짜 짜식. 오, 예, 그렇지. 짜샤. 오, 콜. 오, 이건 큽니다. 삼지. 자, 물었죠? 끌고 가라. 오, 이야, 바로 후킹 됐어, 바로. 작은 놈이 이렇게 힘쓰지? 와, 이건 진짜 물자마자 훅 빨고 들어갔어. 언제쯤 그렇지 패턴을 알고 고수가 되리나? 초보가 너무 욕심이 많나요? 시간이 10시 다 돼가네요. 초날물 되겠네요. 진짜 이 찌가 움직이는 게 갈치낚시는 그게 적절한 표현 같아요. 고양이 시크한 맛이 있어. 자, 지금 마리 수셌는데 9마리 잡았거든요. 9마리 잡았는데 짜식 두 자릿수 채워주려나? 내 놓치더라도 내가 기다리고 만다. 그렇지. 니가 열 마리야. 차, 와. 좀 잘하네요. 오우, 삼지야, 삼지. 끌어 올릴 때는 커 보였는데. 두 번째긴 한데, 평은 그렇습니다. 랜딩이 중요한 거, 랜딩. 입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랜딩이 중요해, 랜딩. 왜? 이렇게 눈맛 좋다니까요?
이건 바늘에 걸린 거야, 이건. 그렇지. 와. 우와. 그래, 이거거든. 자, 은갈치 이쁘죠? 두 번 기회 되나 봐요. 하여튼 젊으니까. 그래야지, 몸이다, 그래야지. 후킹 된 거, 뭐 이런 거 조금 가늠이 돼요. 바늘 털이하려고 한다고 그러나? 그런 거 마냥 푹 들어갔다, 푹 들어갔다 막 그러면. 지가 뭔가 이물감 느끼니까 이게 자립지가 약간 고부력, 부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왔어, 또. 그래, 짜샤. 네 먹이야. 그래, 그거거든. 그래, 얼른 가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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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기다려줄게, 형이. 많이 먹었지? 많이 먹었잖아, 이 자식, 얼른 와. 씨. 아직도 못 먹고 뭐 있어, 엄마. 아, 자식, 참. 왜 우단하기는. 자식이 욕심이 없어. 또 갈치가 싹 없어졌어요. 보이는 게 거의 없으니. 요즘 빠졌나? 예. 그죠? 예. 초날물이라서 뭔가 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예. 입질이 딱 끊겨버렸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경기도 안산에서 왔습니다. 안산에서요? 예예. 예. 저 배 타 내일 배 타러 왔어요. 예. 아, 저는 집이 여기고 직장이 안산인데. 아, 어, 그러세요? 예. 한 열마리 잡으셨어? 예. 두 잡았어. 한 파도 되잖아요. 예, 아이 보세요. 얼마든지 보세요. 네. 사진 찍어서 보내줘야 돼요. 회원을 넣으라고. 이거 이 정도면 튀겨서 먹을만 하지 않나요? 아, 그럼요. 아, 튀겨 돼요. 예. 저 뭐야? 찌개가 제일 좋아요. 아, 찌개를? 찌개. 네. 어. 찌개 진짜 맛있어. 여기 찌가 먹갈치가 맛있어. 제주도. 와, 저 갈치가 힘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아유. 재밌어요. 손만 느껴요. 예, 어, 재밌습니다. 우럭, 우럭보다 힘이 세다니까. 예. 물 많이 빠졌다. 예. 물이 들물 때 부는 것 같아요. 만조 지나고서. 예, 딱 꽃대인데 아까 예, 그때요. 예, 예. 따문따문 하더니 아예 딱 끊겨져 버렸습니다. 물 빠지면 8시. 아. 아까 그때 올라서 때가 선생님 딱 저기 때가. 아. 만조 거의. 네. 들물이구나. 좀 덜 나오죠? 예. 이제 슬슬 자야 되는지. 30분 정도 하다가 입질을 쓰면 이제 그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해서도 한숨 예. 자야죠. 그게 낫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은 내일 재미 보고까지 오늘 여기 다 봤어요. 아니 이게 짠낚시라 그러는데 예, 예. 재밌어. 어 진짜 재밌습니다 저. 많이 잡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 내일 보고 잡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자 이제 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입질이 딱 끊어졌네요. 내일 5시 반까지 오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 낚시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횟집 운영하시는 현지인 분들께서 여기도 좋은 포인트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쪽에 등대? 등대 있는 쪽? 저쪽에서도 좀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등대 있는 쪽이 조금 물이 좀 움직이지 않으려나. 만약에 제가 내일 선상이 없었다면 전 밤새 했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 재밌네요. 이 찌의 눈맛이 한동안 아른거릴 것 같습니다. 조관은 루어가 물결채비? 그게 조금 더 좋다고 하는데 역동적이 루어처럼 역동적이진 않지만 보는 눈맛이 거의 루어의 그 역동적인 맛과 필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